저는 처음에 읽고 뭐지? 신기한 거죠. 어? 이런 느낌? 가능해? 저도 뭐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아 정말 궁금하네. 네 안녕하세요. 외계인에서 얼치 기도사 무릉 역할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외계인에서 가드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천둥 쏘는 처자 이한 역할을 맡은 김태희라고 합니다. 문도성 역할을 맡은 서지성입니다. 신선 흑설 역을 맡은 염정아입니다. 신선 청혼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자장 법사 역할을 맡은 김의성입니다. 만일의 외계인이 과거에도 있다면 그 과거의 사람들은 외계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몸에서 요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렇다면 그 요괴는 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됐을까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목을 외계인이라고 짓는다기보다는 외계인과 인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들이 뭐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해도 다 외계인이라고 부를 테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어요? 한 단어로 외계인 일부를 표현하신다면? 저는 처음에 읽고 뭐지? 뭐지? 네.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김우빈 씨. 저도 비슷했었는데 저는 어? 이런 느낌? 뭐지? 어? 김우빈 씨. 어? 이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뭐 계속 물음표를 던지게 했던 네. 김태리 씨? 그쵸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정말 너무 재밌다. 네. 재밌다. 네 가장 그 중요시하는 어떤 것이 포인트죠? 있다면 네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가장 컸어요. 재밌다. 소지섭 씨? 저는 가능해? 가능해? 네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네. 저도 뭐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정말 궁금하네요. 이쯤 하면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연이다. 그런 느낌이 딱 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네, 안팎으로 다 그런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네? 한 30분 안에 리뷰를 써서 보내는 편인데요. 네. 이 외계인 일부는 시나리오를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영화 얼른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영화 얼른 보고 또 만나서 더 좋은 얘기들 더 나아간 얘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 또 만나요. 여러분 극장에서 여러분들 대면하면서 웃으면서 재미있는 모습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파이팅!